구급대원이 한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이 119 구급차는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환자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 28살 최모 씨로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부검 결과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신체 조직 일부가 괴사하면서 쇼크사를 일으킨 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최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람은 숨진 최 씨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동거남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엉덩이, 어깨 이런 게 있잖아요. 특히 엉덩이 심해. 대나무 엉덩이였어. 대나무 엉덩이 이만큼. 대나무 62cm. 최 씨의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장애를 알아온 아들을 보호시설에 맡기는 것이 편치 않아 식당 일을 해가며 20년 넘게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최 씨가 앓고 있는 정신장애 성향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집기를 파손하는 등의 폭력적 행동이 강해 이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체벌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의 폭력적 행동이 갈수록 잦아지자 동거남까지 가세했고 체벌의 횟수와 강도가 점차 거세져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목구가 생기면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TV를 던지고 막 파손시킨다는 거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하도 심하게 난동을 치고 이렇게 하니까. 경찰은 최 씨의 어머니와 동거남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